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경험담이나 또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담을 전해주었습니다.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의 혁신학교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른바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16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혁신학교를 밀어붙이는 교육당국자들은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와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마찰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경험자들이 남긴 의견을 살펴보면은 대략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이 남긴 의견을 일단 소개하고 결론 부분에 저의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정치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곧바로 자기 자식들의 교육에 정치인들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사실을 아마 거듭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재희님이 남기신 의견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소나기에서 놀게 만들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이 젊은 어머니의 글이 너무나 제 마음과 같아서 함께 뜻을 모으고 싶습니다. 뜻을 모아서 잘못된 정책의 교육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민재희님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뭐 세금 제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먼 옛날 이야기지만 2000년도에 한 교원단체가 출범할 때 한참 제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갈 때인데 큰일 났구나. 이런 체제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나. 그런 자탄을 했던 40대 갓 넘어선 아버지였습니다. 그 지금 폐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빚진자님입니다. 좀 긴 글을 남겼는데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두실 만큼 굉장히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빚진자님이 남기신 내용은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후에 4개월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3년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2018년 같은 학교 4학년으로 돌아온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글이든 맞춤법에 체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의 확인 도장은 있는데 어떠한 교정도 없었습니다. 상담 주간에 아이 맞춤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맞춤법 틀린 거 체크하는 것은 창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랍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고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도 모른 채 엉터리 맞춤법으로 성인이 될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읽으시나 봐요 하던 아이의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긴 스펠링도 글자 하나 빠진 것까지 빨간 펜으로 꼼꼼히 체크해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6학년 사회책의 역사 왜곡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 박정희는 독재자로 표현되어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집회는 평화적 시위로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5학년 동생아이 사회시간에 6.25에 대해서 배우며 그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이가 김일성이 나빴네요 라고 댓글을 다니까 담임선생님이 삭제한다며 지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달려와서 자기가 쓴 글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물었는데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학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더 이상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더욱 우려됩니다. 경쟁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의견은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교육이 정치판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다 키운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맞춤법이라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기본기 교육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전문가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은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은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읽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죠. 기본기를 하대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이 나라의 집권층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또 다 빼서 뭐 턱 먹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 때. 기가 찬 거죠. 다음은 여 김정복님이 남긴 그런 의견입니다. 3.1절을 3.1절로 읽는 아이들. 도대체 공부를 가르치는지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시끄럽다고 훈계도 안 하는 것이 현재 선생님들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걱정입니다. 다음은 맘욱입니다. 경쟁이 없는 교육과 사회는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반 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터 발표 학생들끼리 사고력을 생각을 키운다고 성숙한 생각으로 토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안에 틀을 정해 공부 잘하는 한 학생이 이끌고 가며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쟁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평범한 것,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 부모님, 선생님, 교육이 현실이라 씁씁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각과 심각하게 잘못되어가는 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교육의 주제로 내용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교육관과 인재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식 문제를 다루온 사람이고 40이 막 들어가던 시점에 회사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 인재관, 또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에 대한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육이란 것이 두뇌 속에 칩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과 그동안 읽었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전문서도 내용을 다 조합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느 학부형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은 아주 간단하게 두뇌 속에 뇌 속에다가 건축물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를 잘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육도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반드시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한 학년 한 학년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 부분이 비계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많은 것은 그 기초를 닦는 작업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학하는 재미를 만끽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학생들은 영원히 놓친 것이죠. 기초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핵심 학교의 설명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초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 당국자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어떤 경력을 거쳐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학위를 마치고 그 이후에 계속 전문가로서 수업을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면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학교의 중요시 여기는 토론학습이니 프로젝트 학습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중요도는 뒤에 위치합니다. 한참 배워야 될 때는 가장 기본기 원리나 원칙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기 중에서도 기본기에 해당한 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소개 글을 보면은 아 이분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많이 다르구나. 사람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은 교육은 간단하게 한 학생의 한 아이의 머릿속에다가 좋은 일종의 창조 공장, 두뇌 공장, 지식 공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건축물을 세우는 작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금세 나옵니다.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다음은 계속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초 작업과 동시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 시험,
뭐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시대회와 같은 학외 테스트, 다른 나라 학교 학생들하고 다투는 그런 콘테스트, 테스트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직장이 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어려운 과제, 어려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두뇌 공장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식 공장, 두뇌 속의 지식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점 계속 확장이 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처럼 큰 그런 제조 공장을 가면 뭐 제조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에게도 두뇌 속에 공장이 1공장, 2공장, 3공장처럼 확장돼 갈 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이나 젊은 분들 사이에 유튜브 하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럼 유튜브도 결국 뭐냐? 오랫동안 유튜브로서도 활동을 하려면은 머릿속에 두뇌 공장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유튜브를 하겠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머릿속에 좋은 공장을 만들어야 돼. 두뇌 공장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두뇌 속에 멋진 공장들이 지어져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이 추진되는 시기가 바로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이다. 건너뛰기나 요행은 없습니다. 두뇌 공장을 만드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라는 것을. 나라가 잘해주면 좋지만 이 나라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라면 나라가 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민초들은 다 알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겠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을 표를 던져가지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 학부형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초3 중1 아이들이 있는데 공교육에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가 잡아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보 됩니다. 제가 참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번영할 거 아닙니까? 교육자면 교육의 일을 잘 수행해야 되고 교육의 당국자 같으면 교육 정책을 잘 세우는 일이 그분들이 잘하는 일인데 다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탄할 건 없고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시간이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려서 좋은 두뇌 속에 건축물을 만드는 학교가 못하면 기초를 잡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교육을 시켜서 애들이 그 길고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